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단어, 역설, 반어가 뭐냐면은 반이 이 반자예요. 한자로는 이 반자가 뭐야? 반대로. 어가 뭐야? 말. 반대로 말하다. 역설은 역. 이 역이 뭐야? 거스르다. 설. 말씀을. 그럼 말을 거스르는 걸 역설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얘네는 뭐 보고 구별하는 거야? 그렇지. 말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반어법은 말이 돼안 돼? 액면 자체가 말이 돼. 역설법은 말이 돼안 돼? 얘는 말이 안 돼. 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오늘 화장 안 했지?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다. 말 자체는 성립이 돼, 안 돼? 되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반어야. 네 봐라, 얘를. 되게 이뻐요? 아, 그래? 너네 친구 봐봐. 되게 이뻐? 여자들끼리는 꼭 이릅니다. 지들끼리 막,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어우, 너도 너무 이쁘다.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어. 뭐야, 쟤네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서로 이제 위로해 주네요. 이런 거예요, 반어. 그럼 역설법은 뭐냐?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차가운 사랑? 아, 그런 건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사랑인데 차가운 사랑도 있을 수도 있겠지. 아름다운 오크녀,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아름다운 오크. 우리가 보통 오크라는 표현을 이제 좀 약간 이상한 뜻으로 쓰잖아. 아름다운 오크,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못생긴 미남. 이런 표현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게 역설인 거예요. 알겠죠? 구별해 봅시다. 군바리 셋한테 구별시켜 볼게요. 군바리들 머리 굴릴 준비하시고 운전병부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이다. 정지용 씨는 유리창에 한 구절이야. 뭐냐? 반어 역설이야. 역설입니다. 외로운데 아, 나 오늘 너무 외로워서 황홀해. 변태적이잖아. 이상하잖아. 외롭다와 황홀하다는 어울리지가 않잖아. 역설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순 형용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말 사이에 말이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야. 통신병?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헤어진 여친 만났어. 여친 잘 지내? 근데 누구야? 나너 잊었어. 이렇게 말했어. 뭘까 이거? 반어법입니다. 나는 널 잊었어. 문장이 성립이 돼안 돼? 돼. 근데 속으로는 못 잊고 있는 거야. 반어입니다. 알겠죠? 행정병? 이거.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 반어일까 역설일까? 역설이죠. 그렇지. 찬란한이라는 말과 슬픔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 오겠어. 역설이죠. 님이 갔어. 근데 어떻게 안 보내 내가? 갔는데. 말이 안 되지. 역설법이야.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 그런 구절이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죠?